대도시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국교회가 침체의 늪에 빠진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교회 내적인 성숙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서울 소표교교회가 어제 도시교회 그 성숙의 실마리란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때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 교수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강조하는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면서 파편화되고 유동적인 도시민의 삶 속에서 현실의 세속 가치를 뛰어넘는 숭고한 가치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